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중 관찰 대상자들이 잠복기를 모두 무사히 넘기면서 한 고비는 넘겼는데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고 검사 대상자 범위도 넓어지면서 방역 최일선을 책임지는 의료진들의 부담과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전화를 통해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발열이나 기침을 하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새 지침이 시행되면서 이곳을 찾는 인원은 더 늘어난 상황. 매일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진료소를 찾지만 절차가 복잡해 한 사람당 진료 시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해외여행 뒤 스스로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진료소도 두 동으로 늘리고 의료진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피해자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마치 죄인 취급하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식당도 지금 못 갔어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단순한 문의 전화도 줄을 잇는 상황. 하루 5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상황이 급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시간은 지연되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한 통화 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은 전화가 오면 기본으로 10분, 20분은 대화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검사가 지금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많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역정을 내시기도 하시고 왜 자기들을 해주지 않느냐. 확진을 위한 2차 검사가 진행되는 검사실도 비상입니다. 기존 검사실 인력이 확진 검사 업무까지 맡으면서 검사실은 밤낮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사실 본연의 업무가 있죠. 저 밖에 나가시면 화학도 있고 면역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과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사실에서는 좀 부담이 되긴 해요. 방역 최일선을 책임지는 의료진들. 언제 수그러들지 모르는 감염병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해 이달 말 제주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크루즈선이 입항을 취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16일 승객 2천여 명을 태우고 일본에서 출발해 오는 24일 제주항에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제주 입항을 취소했습니다. 웨스테르담호는 올해 제주 입항이 예정된 29척 가운데 첫 크루즈선인데 정부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순서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를 김항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고병수입니다. 제가 의사로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여러 가지 정책 활동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주 정치에 책임을 묻고 판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다음 제주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제주 경제가 이렇게 뒤처져 가는데 거기 어떤 대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암울한 그런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으로 치면은 전국에 850만 명 정도가 되고 이들에게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라는 것은 큰 혜택이 될수 있거든요.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들이 뭐 고생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아마 투여 재정이 한 5천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은 얼마든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해외 재난 지역이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지역 환자들을 좀 치료하고 그랬고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를 만들려고 3년 동안 제주 서울을 일주일에 세네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추진력을 다른 정치인에게서 찾지 못하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1호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이것을 폐기하고 제주 생태평화의 도시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의 남개발, 온상이거든요. 예, 그것을 폐기,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을 바꾸자! 고병수로 선수 교체! 4.15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길현 예비후보가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습니다. 양길현 후보는 바른미래당 일원으로 제3지대 중도개혁정당 창당에 일조하겠다며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기로 중앙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복당 신청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끼어들고 싶지 않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도교육청은 실무자가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체육과목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변경 공고가 뜬 것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지 7시간 만에 합격자 한 명은 불합격으로, 불합격자 한 명은 합격자로 바뀐 겁니다. 발표 당일 한 응시자가 실기평가 점수가 너무 낮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당초 체육교사 시험에 67명이 지원해 8명이 최종 합격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실무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AS에 임용후보자 점수를 입력해 합산하는 과정에서 실기평가 대신 실기시험을 잘못 선택해 실기평가 점수 자체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실수인 거 틀림없습니다. 응시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주말 내내 합격자 변경 공고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데다 임용고시 점수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기평가 점수를 전부 공개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인정을 못합니다. 7일에도 잠이 못 자나 이렇게 월요일만 기다리고 왔습니다. 다른 이제 후배들도 그렇게 이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이걸 잡아줘야지 우리 아들이 끝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주도교육청은 실무자에 대해 자체 감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응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어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의제에 대해 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과 현재 위치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두 개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순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로 나눠 토론회를 실시해 오는 4월 말까지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심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것도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고유정이 재판 연기를 신청하면서 3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결심 공판.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목숨과 자식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아이와 생이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고유정은 평범한 주부일 뿐 희한한 범죄를 저지른 괴물이 아니라며 검찰의 소설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성공해서 어떤 정도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지요?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이보다 앞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점을 묻겠다며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자기 자식과 함께 이란성 쌍둥이처럼 키울 생각이었는데 현 남편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무고하게 죽은 제 아들 앞에 사죄를 하고 피고인이 어떤 참회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죄값을 정당한 죄값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이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과연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안간 힘을 쓰면서 터미널과 경로당에도 열화상 카메라까지 등장했습니다. 열이 나는 사람을 감지해 중국 방문 이력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도심에 있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공항에서 입국할 때 쓰는 열화상 카메라를 버스 하차장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차구역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이 하루씩 교대 근무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열이 있다는 붉은색이 나타나면 즉시 인적 조사를 해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선별 진료소로 보내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온이 37.5도로 확인이 되면 재난 방역대책반에서 현장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연락이 옵니다. 점심시간 때면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노인복지관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확산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 설치했습니다. 고열 환자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오송역과 청주터미널에는 정작 없습니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없어요. 보건소에서 와서 좀 촬영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장비를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인력까지 파견할 여력은 없다는 지자체가 많아 충청북도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분분한 것 같아요. 일부는 설치한 데도 있고 안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청주시하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환자가 인적조사나 선별진료소 이송을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나 싶더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30에서 80mm, 산지엔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고요.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7도, 북부가 6도, 동부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15도, 서부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 밤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연무가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목요일에 잠시 그쳤다가 주말에 다시 오겠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행정기관의 감염병 안전수칙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없지만 스미싱의 경우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가 적혀 접속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출처 앱을 설치하지 말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오는 13일 출범합니다. 제주도는 경제와 관광, 1차 산업, 사회복지 등 7개 분과별로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 등으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상황과 장단기 과제, 제도 개선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극복지원단과 비상경제추진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조율하고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던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가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제380회와 제381회 임시회 일정을 통합해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열고 이 기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결산검사 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의회 회기는 123일에서 115일로 8일 줄어듭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추가 조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주민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의 제보한 요구에 대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합동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국토부, 지역 주민과 제주도 등 관련 단체들이 실무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연삼로에 대한 구간단속 시범 운영이 실시된 지 40여일 만에 1,000건가량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제주시 연삼로 왕복 2.8km 구간에 대해 평균 시속 50km 이하의 구간단속을 시범 운영한 결과 994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3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